네, 환자입니다. 2023년 6월 3주차 공모주 실건주 일정이죠. 네, 그리고 증권사 이벤트 및 간략한 일정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정으로 보면 13일, 14일 스펙 청약 있죠. NH 스펙 29호 같은 경우에는 255억이고요. 하이제 8호 스펙은 85억. 그리고 이게 80억. 일단은 255억이 좀 부담되긴 하죠. 6월 15일 날 큐라치스 상장 있고 16일 날 프로테움텍 상장이 있습니다. 일단 청약한 분들만 신경 쓰면 될것 같고, 스펙 가격들을 보면은 20호가 10,110원이고 19호가 10,000원이죠. 이거 두 개는 규모가 좀 말도 안 되게 큰 거고, 26호 같은 경우에는 192억, 시가총액 192억이죠. 모집 규모도 100억 언더도 아니고 꽤 컸기 때문에 컸는데도 의외로 2,185원까지 올라가 있고, 28호처럼 87억, 한 80억 정도 공모를 했겠죠. 보면은 저가를 한 2,070원 찍었다가 현재 2,210원, 한10% 정도, 2,000원에 비해서 10.5%죠. 올라가 있는 상태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같은 경우 3호 같은 경우 2,165원이 돼 있죠. 이것도 100억 내 규모였었고, 2,000원 저가를 찍었다가 이거는 대량으로 사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상장에다 청약했던 게 갖고 있으니까 2,165원이니까 8.25%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사실상. 기간은 4월 7일이었으니까 한두달 정도에. 하이 6호 7호는 2,270원, 2,165원이죠. 6호는 거래 증주 중이고, 하이 7호 같은 경우에는 2,165원인데 기간이 조금 오래됐죠. 하여튼 오래됐는데, 이거 시가총액이 111억이니까 이것도 100억 내에 공모를 했을 테고, KB 스펙들은 22호, 23호는 지금 거래 중지 중이고요. 21호 스펙을 보면은 월봉 차트고, 2022년 6월쯤에 상장을 했는데 저가 1,960원, 안 좋을 때이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현재는 2,150원이죠. 166억이니까 시가총액 한 150억 내외를 공모를 했을 테고, 스펙을 보여준 이유가 이제는 2,000원 언더는 없고요. 이게 255억이고 좀 크긴 하지만은 일단은 2,000원에 살수 있다 그러면은 좀 사보는 게 나쁘지 않다. 단기간 한 2개월 내외 기간 동안 한10% 내외, 적게는 한 7%, 많게는 한10% 내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가지고 보유하는 건좀 그렇고, 은행 이자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한 1, 2개월 사이에 만들 수가 있다. 물론 그거는 2,000원일 때 얘기고, 2,000원에 살수 있는 장중에 2,070원, 80원 정도라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매수하는 게. 이거 85억, 80억짜리는 한 100만 원 정도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NH 스펙 29호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DB금융투자죠. 조기 종용했던 이벤트고요. 이게 1천만 원 거래를 하면은 5만 원을 주는 거였죠. 일반 수수료는 0.2%인데, 협의수수료하면 0.08%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협의수수료는 전화를 해야 되고, 알려드렸는데 조기 종료되는데 이벤트 신청한 분들은 가능하고, 이게 6월달에 하면 7월달에 한번 받고, 7월달에 하면 8월달에 받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거 하나를 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6월달에 한거 7월 받으면은 7월달에 해서 또 8월달 두번 받을 수 있다는 거. 각 리워드별 중복 지급 불가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우리는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할 생각이고요. 6월달에 한번 하고 7월달에 한번 되겠죠. 지금 신청은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한 이틀 만에 신청한 분들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서 다 전화를 해서 혹시나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한번 더 확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도 나름 방법이겠죠. 내가 6월달엔 스펙이 일단 6개가 되니까는, 스펙들이 가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스펙 청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크진 않지만은 단기간에 7%에서 한10% 정도 수익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청약 경쟁률이 낮다면은 받는 거고요. 상장일 날 2,000원, 70원, 80원 정도에 사는 거는 조금 장기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